이게 나라입니까? 아닙니다. 어떻게 학부생한테도 윤석열 대통령 밀립니까? 학부생한테도 지지로 밀리고 있습니다. 공기업 채용 줄이고 있습니다. 난방비 남탓하고 있습니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? 맨날 이란, 이번에 아랍 가서 이란 까고 앉아있고. 이게 맞습니까? 아닙니다. 제가 현재 전북대학교에 다니는데 저희 학교에서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, 여러분? 저희 학교에서 그 유명한 그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는 말을 했었어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는 말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말입니까? 가난한 사람의 자유를 모르게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탄핵되어야 합니다. 현재 제가 광주를 한번 간 적 있는데 현재 노동시간 그 연장을 해가지고 제한을 연장해버려가지고 현재 지금 사람들이 택시기사분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있다고 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현재 과로로 벌써 돌아가신 분만 7명이 넘는다고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? 이게 맞습니까, 여러분?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겁니까? 이 정부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 김건희 여사를 조카 조석을 바로 수사해야 합니다. 맞습니까? 네!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사과하고 탄핵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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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업 채용 줄이지 말고 탄핵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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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방비 낙탄만 하지 말고 외교 참사를 일으키지 말고 탄핵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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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학교에서 한 번도